자, 다음은 기간소송 인정 여부입니다. 기간소송은요, 뒤에 강론에서 배우는 지방자치법에서만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의의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2번 쟁점, 기간소송의 인정 범위, 동일 행정주체 기간 상호간에만 한정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홍 교수님 견해인데, 상이한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상이한 행정주체에 속한 기관 간의 소송이라도 기간소송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2번으로 좀 가줘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1번으로 가버리면 지방자치법에서 해석이 안 되는 조문들이 막 나와요. 사례에 쓸 내용은 사실 별로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셔도 돼요.